바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도해 보고 있는데 덩글덩글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울지도. 쩐다. 아 느낌 이상하네. 옆에 이거 되게 위협적이다 뭔가. 타이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그 몬스터 트럭? 엄청 험악한 산길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차 바퀴 아니요 이거? 너무 험악한데? 앞에 있는 거 다 갈아버릴 것 같다고. 아 타이어라고 분쇄기 아니라고. 아 이만 하면 됐다. 이만 하면 됐지. 아 근데 아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 차체 만들기 진짜 귀찮다. 기다봐.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안 돼! 붙어 있으란 말이야 저 밑에. 오 좋아 좋아. 야 기가 막힌데 이거 지금 슬슬 모양 잡힌다. 백라이트 이게 한계야. 마인크래프트 디자인상 이게 한계야. 야 이거 완전 옛날 자동차 느낌이다. 옛날 자동차 느낌. 공업판 하기 전에 일단은 유리부터 좀. 이거 이러 해놓으니까 괜찮은데? 이거 양쪽에 다 해놓자. 뭐야 이거 이쁘잖아. 약간 기울일 수 있을까 이거? 아 기울이면 또 뭔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 이거 상당히 훌륭하지 않나 지금? 저 진짜 자동차가 터져버렸는데? 아 옆에 문 달기 진짜 귀찮다. 번호판 달아주자. 아 텍스트 디스플레이도 이거 해야 돼? 아 6단계 마인크래프트 운전석이요? 아 안쪽까지는 내가 구현할 자신이 없다 야. 됐냐 됐냐? 문제 발생 문제 발생. 괜히 앞유리 뒷유리를 이렇게 살짝 자동차 느낌 내겠다고 대각선으로 해놔가지고 문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됐네. 직각이었으면 직각인 대로 모양을 만들었을 텐데 앞에부터 먼저 하자. 좀 괜찮아졌는데? 좀 나아졌다. 좀 나아졌어. 우리 여기서 만족할까 어때? 여기서 만족하는 거 어때? 야 생각보다 모양새가 이쁘게 나왔네. 갬성 쩌는데. 이걸로 만족하자 일단은. 더는 감당할 수 시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옆에 요거까지 채우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안 채워도 지금 느낌 자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2.19.4 나오면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상상해볼 법한 거지 않을까 이게? 신속하니까 이거 좀 잘 보인다. 아니 드득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초당 20틱의 한계라고. 아 1인칭은 뭔가 멋이 없어 지금. 그 핸들이 있어야 되는데 핸들이 없어가지고 여기 핸들 달고 여기 옆에 유리창 있고 그러면은 이거 1인칭으로도 낭만 쩔겠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음에 이어서 만들어볼까? 이번에 1인칭 시점이 이쁘게. 어차피 여기 지금 데이터는 다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모양새는 기가 막혀요. 그쵸? 재밌었다.